현재 기계공학부 내에는 기계자동차 전공과 항공우주 전공 이렇게 두 전공이 있습니다. 이 중 항공우주 전공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항공우주 전공은 전국적으로 약 13개의 4년제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수도인 울산에서는 울산대학교가 유일하게 전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공은 1991년 개설이 되어 울산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항공우주 엔지니어를 배출하여 오고 있습니다. 현재 총 6분의 교수님께서 교육과 연구에 힘쓰고 계십니다. 항공우주공학 전공은 비행체에 대한 종합적인 학문을 다루는 곳입니다. 고부가 가치를 지닌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역학을 배움으로써 항공우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지식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항공우주공학은 공학의 꽃으로서 최첨단 과학기술을 종합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드론에서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극한 우주환경 탐사선까지 항공우주 기술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첨단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저희 항공우주 전공에서는 첨단 구조 및 재료기술 분야, 최첨단 추진기술 분야, 열유체 유동기술 분야, 인공지능 자동제어 기술 분야 등의 항공우주 관련 기초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1학년 수업에서 전공에 대한 기초를 쌓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2, 3, 4학년 동안 전공에 대한 지식들을 배웁니다. 다양한 실험과 설계,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배운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시키며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초역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한 역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역학적 지식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항공우주공학은 기계공학에서 파생된 학문으로 폭넓게 기계 분야의 직업군과 항공우주 분야의 직업군에서 진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로서 기계공학 분야의 대기업에서부터 강소기업까지 취업의 기회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항공우주 분야로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하여 관련 중소기업의 취업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한 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같은 연구소에 취업하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나 천리안 위성 개발과 같이 국내 항공우주 분야의 첨단 공학을 이끄는 주인공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주최했던 인간동력항공기 경진대회에서 많은 대학들을 제치고 수차례 우승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분야에서든지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지식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졸업 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언제나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선후배 사이라는 말보다는 형동생 사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리는 분위기입니다. 학과 동아리를 통해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를 알아나가며 체육대회, MT, 축제 등을 통해 활발하게 교류하여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 여러분,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학문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항공우주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첨단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항공우주 분야의 주역이 되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높은 꿈과 희망을 품고 계신 여러분들, 저희 울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전공으로 진학하셔서 그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 분야는 아직까지도 많은 가능성을 가진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이곳에서 꽃피우고 이 분야를 이끌어나가는 선두주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 여러분, 힘내세요.